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제 제 목소리 들으면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영상을 킨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자, 9월 25일 날 주주총회 때 반대 의견 하고 싶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가는 거야 되냐? 아니면 서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한 방법을 아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근데 반대를 해야 되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면 오히려 2890원으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아니죠. 자, 7월 12일까지 산 것에 대해서만,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7월 12일 이후에 산 거는, 그런 주식 매수 청구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7월 12일 전에 이미 사신 분들의 하나인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뭐죠? 주식 매수 청구권과 반대 의견을 하는 자세한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왜 근데 혹시 반대를 해야 되는 정확한, 갈수록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이유를 여쭤보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오늘 영상에서, 주주로서 알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12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죠?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반대하시는 걸 여러분 다 하셔야 되니까 주주분 한 분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밥캐시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산 밥캐. 자, 현금. 지금 애기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집이라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현금. 현금이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밥 캐시, 현금 캐시카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 예를 들어서 두산 밥 캐시 없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매출이, 데이터를 계산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매출은 50%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5%가 감소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캐서 빼가면. 자,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업이익 1.3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산 밥캐시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5천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나죠, 반토막 넘게. 자, 지금도 퍼가 100이 넘거든요. 자, 밥캐비 빠지면 30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 수혜자의 밥캡을 품은 두산 로보틱스는, 로보틱스의 대주주, 그죠? 두산이잖아요. 그래서 두산 오너들이 두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보틱스로 빠진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피해자는 뭐냐? 밥캡을 빼앗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들은 반대를 던지셔야 돼요. 자, 12일 전까지 사셨든, 7월 12일 기준으로요, 사지 않으셨든, 앞으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나는 주주다라고 하면,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감소가 해요. 두산 밥캐시 빠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현저하게 줍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장기로 보면 굉장히 안 좋지만, 4분기에도, 그죠, 3분기에 빠지잖아요. 4분기에도 안 좋은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다. 분기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대표를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또 소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대표를 안 던지시고 이게 만약에 불합리하다는 걸,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날강도라고 해서, 아, 이거 완전 날강도인데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금감원도 정부도 칼을 빼돌렸어요. 근데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주주들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앞으로 이런 두산의 횡패라고 할게요. 횡패가 여기만 있습니까? 지금 SK도 있죠? SK도 이런 일이 터졌죠? 자, 뭐냐면 앞으로 모든 주가를,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소액 주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횡패를 놓고서 그냥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식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 기업의 오너 일가의 어떤 소액 주주들은 말 그대로 밑밥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언론들 그리고 금감원 그리고 정부까지 다 개입한 마당에 본때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 합법 비율이.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러고 가 그대로 통과한다. 이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반대 의사표를 꼭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이거 오늘 장시작전에 나왔어요. 두산의 숨겨진 카드 교환 합병 비율 20% 상향 가능성이라고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반대를 하셔야만 합병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합병 비율이라도 그죠? 주식 매수 청구가는 2890원이라 높게 받아야 된다. 그 가치가 2890원은 말이 안 된다. 왜죠? 12일 전에 산 사람은 이 가격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신 분들은 이 저가에 사실 수가 있지만 우리 12일 전에 사셨던 분들은 얼마죠? 자, 여기 올라오시면서 사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보통 21,000원에서 얼마? 23,000원? 이 선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선에 갖고 있다면 2890원 오히려 손해이신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뭐죠? 네,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전의 지금 핵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주인데도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수익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일괄적으로 영상을 계속 찍었던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숨겨진 카드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요약은 이겁니다. 자, 금감원 무제한 정정 요청 시사했죠? 네, 앞으로 네가 계속해서 비율을 수정하지 않으면 소액주주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수정하지 않으면 난 계속해서 재차 반려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법규상이에요. 법으로는 근데 얘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규상 개인주주 유리한 조정은 할 수 있다. 조정은 열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산의 사례가 SK나 다른 기업도 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길을 쫑긋 세우셔야 돼요. 자, 두산그룹이 결국 두산 밥캣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교환 비율과 합병 비율로 손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정 신고서를 받아든 금융감독원이 무제한 정정 요청을 하겠다라고 반려를 시사했어요. 자, 법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자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그죠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두산그룹은 비율 조정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자 정정 신고에서도 비율은 변하지 않았었어요. 자 하지만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한 결과 개인 주주들에게 지금보다 약 20%가량 유리한 조건의 비율로 증권신고서를 수정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 결국은 뭐냐면 금감원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 비율을 조정해라는 걸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20%면 얼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2800원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 가액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 자, 보실게요. 자, 실제 정정된 보고서에도 비율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 5조와 176조의 6조를 살펴봤더니 교환비율과 합병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 자, 해당 법규에 따르면 상장법인 간 주식 교환합병은 기준주가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실게요. 법정을 만약에 이 법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유리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기준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1,221원. 만약에 10% 할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11,243원. 자, 이거 우린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약 10%를 할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 많이 줬죠. 그래서 얘는 할인이에요. 그래서 8만원에서 7만원대로. 이렇게 누군가가 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 금감원이.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은 될 수 있다. 그럼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2890원보다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높아질 수 있죠. 자, 그래서 두산은 앵간 이런 법규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 법으로 이걸 하지 말아라, 합병을 라고는 할 순 없지만 우리는 할인 할증을 할 수 있는 법규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만족할 때까지, 이 비율을 이렇게 할증할 때까지는 계속 반려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7월 12일 전에 사신 분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20%는 별거 아니에요. 자, 아까 말한 기준 주가가 있어요. 2800원은 매수 청구권 금액인 거고 그 금액의 20%여봤자 12,000원이죠. 거기에 다시 산정하면 2890원은 실제 소폭이 올라가요. 그럴 때 많지는 않다. 그래도 지금보단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자, 지금 주가를 이 이하에 들고 계셨거나 7월 12일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뭐가 좋나요? 당연히 이런 것이 손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왜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전고가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왜죠? 우리는 25,000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25,000원도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승의 모멘텀에 있고 핵심 대상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000원은 껌이다. 당연히 이거 이상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어떻게 청구하느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며 그 방법 좀 알려줘라. 자,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도 제가 무상증자 얘기를 꺼냈죠. 자, SK이터닉스라는 종목 무상증자 했죠. 자, 근데 소식을 지난주 8월 5일날 했는데 이게 공시로 떴어요.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자, 근데 공시 뜨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 금요일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문자로 드렸거든요. 받으신 분들 계시죠? 자, 이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상한가 또 수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소식을 여러분 개인 개미는 알 수가 없어요. 왜죠?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근데 저희 공시가 하나 또 올라오기 직전에 무상증자 소식이 있는, 자, 지금 현재 코스피에 이미 편입된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코스피 편입돼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SK이터닉스처럼 여러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그 정보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문자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문자요. 자, 보세요. SK이터닉스죠. 자, 제가 이날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날 얘기했다고요. 8월 2일. 자, 그래놓고 금토일 계속 영상에 무상증자 소식이 있다. 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드리겠다고 해서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8월 6일 화요일날 21% 갖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간 게 벌써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자, 그래서 SK이터닉스처럼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 종목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제 영상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말고요. 다른 종목도 다 지금 빠져있잖아요. 자, 구원투수로 여러분께 무상증자 소식이 있는 종목 공시 이전에 사셔야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께 문자로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상단에 제가 지금 이 번호요. 자, 이 번호입니다. 010-4892-8918번 제 번호 외우셨죠? 처음 보신 분들은 별표. 자, 숫자 7로 참여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 7자 보내면 제가 무상증자 지금 소식 나온 거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드릴 수 있는 날짜가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공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010-4892-8918번 이 번호로 숫자 7 지금 참여 문자 보내시면 SK이터닉스처럼 상한가 이상 30%에서 한 60% 갈 수 있는 무상증자 현재 소식이 나온 종목을 여러분께 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무료로 선물 드린 거니까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아셨죠? 자, 지금은 계좌가 박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이제 계좌 박살난 거를 현금 보유하셔야만 빠져나올 수 있죠. 제가 그거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주요 일정을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주요 일정 7월 11일 날 이사회 결의했죠. 그리고 12일 날 발표를 했죠. 자, 9월 25일, 다음 달 25일 날 주주총회를 거쳐서 11월 변경 상장 완료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주총회가 9월 25일이 있죠. 반대 의사 통지를 언제 해야 됩니까?
자, 다음 달 10일부터 9월 24일까지예요. 자, 언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는 아,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구나. 그게 어떤 방법인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 9월 25일부터 15일까지는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가 이날 될 거고요. 언제? 정확히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7월 29일날 주주총회 참석 대상이 이미 주주 확정 기준일로 확정됐어요.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자, 1월 24일까지 반대를 했죠. 그러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다? 반대 의사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행사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해요. 반대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대표한테, 대표이사한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어렵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증권사가 있으시죠? 저는 키움증권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증권사에다가 문의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아니면 증권사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메뉴에 있는데, 그게 증권사 메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말씀드리기, 메뉴 코드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런데 증권사에 말씀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반대 의사 통지를 하는 건데, 통보를 하는 거죠.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대한 의사 통지를 해야 되는데, 반대 의사 통지는 이것과 같아요. 1번, 증권회사의 주식. 그래서 거래증권회사의 주주총회 3영업일 전, 그러니까 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0일까지만 여러분들, 그죠? 증권회사는 이를 취합하니까 그 증권회사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증권회사가 이걸 통합한 다음에 9월 23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영업일 전까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는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증권회사별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또는 내 방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화가 굉장히 편하시죠?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쓰면 키움증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유선상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권사로 하시는 거다. 키움은 키움, 또 유한타는 유한타. 뭐 신한투자 뭐 이런 자기 증권사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날짜 아까 언급을 해드렸죠. 그 날짜 안에 9월 20일 전에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자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죠? 임시주주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10월 15일까지 자 해당 기간이 20일이에요. 딱 20일까지 15일, 15일까지 여러분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2번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증권사를 통하지 않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 주소가 있어요. 거길로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길로 직접 주식 매수 청구 행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증권사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화하셔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할 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인데 이 날짜죠? 9월 25일부터 10월 15일 날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할 거다라고 하면 아마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렇게 보내주시겠죠?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증권사로. 그럼 증권사가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돈을 지금 저희가 그럼 보세요. 주주의 경우 일반 주주잖아요. 주식 매수 해당 금액은 증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언제 나오냐 돈은. 주식 매수권 행사 청구했으면 걔네들이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은 2만 890원이니까. 자 그러면 돈이 바로 들어오냐? 그건 아니에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식 매수 청구권 종료한 10월 15일. 자 이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예,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받는다? 예정은 10월 21일 날. 10월 20일 날. 여기서부터 한 달이기 때문에 10월 21일 날 아마도 돈이 들어올 거예요. 주식 매수 대금이. 이해되셨죠? 자, 그 매수한 돈이 10월 20일쯤 들어오는구나. 그럼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이날 주식 매수 청구권 하고 10월 20일 날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거 방법은 여러분 반대 의사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고, 두 번째, 반대 의사 한 것 주심에서 청구권 이 기간에는 두 번째 하셔야,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기간에 반드시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주심에서 청구권 행사하는 방법 통지서, 그 신청서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건 결론은 뭐다? 심플하다. 나의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통장,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메뉴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오늘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검색하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보세요. 내가 내려볼게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있죠? 여기 동그라미 검색, 메뉴 검색하는 거. 증권사마다 다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키움증권. 여기다 하시면 여기다가 뭐에, 뭐라고 치어요? 반대 의사 제가 쳐볼게요. 아까 보셨죠? 전체 메뉴 검색에 반대 의사로 검색하셔도 나와요. 아셨죠? 자, 근데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증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게 더 빠르겠죠. 자, 날짜도 알았고 증권사를 통해서 반대 의사나 그리고 청구하는 거다, 주심에서 청구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아셨죠? 그 두 가지를 날짜를 지켜서 꼭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지금 2890원 합병 비율이 변경이 된다면 제 생각에 이것도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자, 22,000원에서 23,000원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이 기간 뭐 해야 돼요? 매수를 지금 하는 건 늦죠, 당연히. 그러나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어요, 두산에서? 끌어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최저일 수가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9,000, 지금 보면 18,340원으로 오늘 마감했단 말이에요. 자, 예전부터 제가 떨어지면 이 가격에서 무조건 매수입니다라고 했던 가격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18,500원 이하면 쓸어 담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18,500원 이하면 신규로 지금 진입하신 분도 담으셔도 돼요. 그런데 18,500원이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넘어가면은 실제 수익도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조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 난치 않고 치고 빠지고 단기로 하실 분은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 좀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한다면 18,500원 이하 구간에 걸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이 이상 또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9월 25일 임시추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주가가 반드시 끌어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다렸다가, 아니면 자, 전고가를 돌파해요. 예를 들어서 25,000원, 28,000원. 자, 그 안에 9월 25일 전에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팔아야죠. 자, 저라면 만약에 내가 전고가를 넘어서 25,000원, 28,000원 이렇게 나간다. 그럼 분할로 매도하세요. 분할로. 아셨죠? 30%, 50% 이런 식으로. 30%씩 세 번 나눠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5,000원에 30% 걸고, 뭐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30% 걸고, 나머지는 들고 계시다가 저가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전고가를 만약에 뚫는다. 근데 분명히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날도, 이날 18일에도 터치하고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 터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미리 거셔야 돼요. 자, 올라올 때 항상 장이 열리면 앞으로는 자, 본전가에 30% 파세요. 무조건 22,000원이 좀 본전가가 특히 높으신 분들, 22,000원 이상이시다.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얼마예요? 2890원이잖아요. 그래서 22,000원 이상에 본전가에 무조건 30% 거세요. 파세요. 그리고 이분들도 2890원 이상이잖아요. 22,000원에. 그럼 수익이잖아요. 파세요. 30%. 그리고 나서 또 호가로 여기 30% 팔고, 그 다음에 23,000원이나 22,500원에 또 30% 걸어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할로 안정적이게 계속 챙기셔야 돼요. 미리미리 장시작과 동시에 거세요.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타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거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본전이 났다 그러면 엄청난 지금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이때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 파실 구간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왜죠? 주가가 끌어올라갈 분명히 기회이다. 왜죠? 두산에서 끌어올리지 못하면 반대가 많을 거고,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많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6천억 원이 한도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타. 이 한도가 넘어갈 거다. 그러면 얘네들은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무산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집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울렸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출근을 오늘까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요. 증상이 뭐라고 했어요? 냉방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이터닉스 60% 갔죠, 4일 동안.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께 무상증자 소식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한번 문자로 남겨드릴 거니까 다 어떻게 하신다? 문자를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자, 참여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자, 010-489-8918번호 이 번호로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무상증자 소식 나온 거 SK이터닉스처럼 적어도 50%에서 60% 먹을 수 있는 종목 자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문자로 무료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죠? 네, 저한테 앞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부풀리거나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3천만 원을 들고 있는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같이 수익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재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모든 분들 리밸런싱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7 보내시면서 리밸런싱이라고 해주시면 종목도 제가 봐드리는 텔레그램 평생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화요일 수요일 날 뭐가 있죠? 생산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발표가 나올 거예요. 조금 조심하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영혼의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자, 30% 20% 이런 식으로 모아가서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